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 라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한 일부의 내용이지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비통한 울음입니다. 비통한 울음. 수요일 날 새벽 3시부터 6시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카야파의 관저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제사장 카야파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리 따라가면서 관저 안으로 같이 이렇게 멀리서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이제 주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때 거짓 증인 두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답해보라 그 얘기죠. 네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로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대제사장은 너무나 분노해서 자기 믿음의 수준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증인도 필요 없다. 그 얘기. 너희들 다 듣지 않았느냐. 모독하는 것.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죠. 자 지금 거짓 제사장 카야파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로 지금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제사를 받으실 그분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데 거짓 제사장 카야파가 지금 대단한 제사장처럼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카야파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 말을 하면 사형이라고 얘기죠. 그들이 주님 얼굴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쁜 이단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것이. 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그리스도야. 주먹으로 치면서 뭐냐면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얘기해 보라 그 얘기죠. 한번 예언해 보라. 너 예언 잘한다고 그러는데. 친 내 이름이 뭐냐 그 얘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신분이며 이름이 뭐냐 그 얘기죠. 한번 얘기해보라 맞춰보라. 자 이런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중세의 그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것도 유아세리를 반대한다. 이 하나님의 공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반대해? 너 그거 인정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야 된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이 5천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후예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관저에 앉아 있는데 이제 소녀 한 소녀가 옆에 접근하면서 당신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는, 걔한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 지금 무슨 헛소리냐 그 얘기죠. 알지 못한다는 것이. 또 현관쪽으로 가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고자질하는 건데 그는 맹세하며, 베드로는 맹세하며 이제 답변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런 것이.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베드로 같거든요. 제자들 같거든요. 제자 같거든요.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 갈릴리 말투를 쓰는 거 보니까. 또 하는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는 어때요? 저주하여.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저주한다는 말만 이렇게 나왔죠. 야, 무슨 소리야? 여기는 뭐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나 그런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사형에 처할 사람, 더 이런 말인지도 몰라요. 사형에 처할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어버렸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나 저의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또 자기가 곤란할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과거에. 지금은 비록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는 생업을 포기하고 말이죠. 전문 어부가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던져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집이 있으면 집이고 부모고 뭐고 자기 가진 재산이고 뭐고 다 놓고 그냥 바로 즉시를 따른 사람이에요. 이거 흔치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변형산에 갔을 때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만난 변형산에 갔을 때에도 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담대하잖아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인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닭이 울기 전에 설령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잡혀갈 때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그런 담대한 사람입니다. 무장병력과 대치해서 혼자 결투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베드로가 말이죠. 한순간에 힘없이 탁 쓰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마귀가 뭐예요? 여러분 유도나 씨름 해보셨어요? 다리 한짝 딱 들고 있으면 한쪽 발로 밧다리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나 씨름할 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허점만 치면 넘어지는 게 이게 운동을 잘하는 거거든요. 기술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린 데 있어서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결심하고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를 쓰러뜨리는데 한 방이면 간다고.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째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나? 베드로가 지금 그러면 주님이 잡혀가는데 이제 뒤에 멀찌감치 모르는 척하고 이랬는데 숨어서 따라간 것인가? 아, 우리 성경 공부 시간 했었죠? 아니,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는 앞에 용감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코의 그 경비병들하고 같이 왔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말코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의 그 용맹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고 그랬죠?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신데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러시는 분이 천사도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저런 졸개들한테 잡혀가면서 묶여가지고 순순히 그것도 말이죠. 말도 안 하고 잡혀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우라통이 터진 거죠. 한마디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바보가 된 기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했던 게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이렇게 바보가 된 기분이라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촉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사한 방법으로 주님하고 멀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만해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 너 지금 너무 빨리 하고 너 지금 사탄이 키질하고 있다 너.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이 믿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아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앞을 보고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는 이 길로 가면 너는 쓰러진다 하는데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쓰러지는 것이죠. 반드시 쓰러지는 것이에요. 주님께 속았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 앞서간 거죠. 너무 앞서간 것이.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화날 때 있죠. 섭섭하고 기분 나쁠 때 있어요. 화날 때. 자신을 통제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내 성질대로 다 하면 베드로 같이 돼버리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두 세 마디의 말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세 마디를 하면서 제자로부터 실격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정확한 그러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가 이런 상황에 처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해결 방법이 다 여기 있다 그 얘기죠. 해결 방법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나갈 길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의 행동이 어땠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야 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죠. 뭐에?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예언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십자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아 지금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열정과 관심이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 말씀과 견줄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베드로와 같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지금 잡혀가더라도 옆에 같이 붙어 있었다면 차마 이럴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주님의 편인 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 보일 테니까요. 최소한 거짓말은 안 했을 것이죠. 그는 설령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가 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그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또 주님을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오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먼저 가서 선수를 친다든지, 주님보다 뭐 뒤로 멀리 떨어져서 온다든지,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벌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코만 목사님 그랬죠. 자신이 구원받고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어려워서 막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은 바쁜 게 없으시다 그 얘기죠. 응답도 늦게 해주시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하다 보면 자신에게 더 유익하고 현명하고 바른 그러한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것보다도 즉시해 주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더 좋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다. 아,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기도응답을 바로 안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마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탄이 너를 키질하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데 그거 생각 안 한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담대했던 것이에요. 자,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 조성을 살펴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에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셔야 돼.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죠? 깨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으로, 마치 구약적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의심하는, 야,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어떻게 이런 말이 있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체를, 말씀 자체를 아예 안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 이것은 내 생각과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맞는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 이런 것 아니 하고 할까 말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이런 것이에요. 지역교회에서도 많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목사가 나이로 보나 믿음의 연수로 보나 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보나 믿음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성도 가운데 별거 아닌 것 같고 괴로워하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간혹.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교회 내에서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목회자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나 이거 어려운 게 이런 점이 있는데 뭐 기도를 부탁하든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답이 없으면 같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답이 없으면. 그러나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야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 수준의 베드로 같이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목자를 왜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말씀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말을 그냥, 아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 다음부터 어떻게 조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만 나빠지니까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으면 목회자한테, 목회자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같이 전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겠다 할 때는 광고 시간에 얘기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 속.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비방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도 끼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돌발하게 되면, 기도를, 주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아니면 그 끌려가는 주님과 함께 있든지.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불을 쬐며 지금 손을 덮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어울려서 불 쬐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 아닌 척.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아닌 척 하는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이. 나도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닭이 울어버리니까 참담하죠. 비참하고. 내가 너무 치사한 인간이었구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세상의 즐거움을 기웃대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윗사람이 내 상사가 불교야.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종교야. 그래가지고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얘기하면 내가 피해를 입을까 하고. 회식 장소에 갔어요. 높은 사람이 한잔 따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과격한 사람이라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주 박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회식을 할 때, 제가 그때 교회 집사였거든요.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 술을 권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술을 잘 먹었으니까, 그 당시에. 야, 너만 집사 아니라 나도 집사다.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 안 넘어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더니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때 성경을 몰랐어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한 거죠.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 종류만 틀린 것이지, 그 상황만 약간 틀릴 뿐이지, 베드로하고 뭐가 틀린 게 있어요. 똑같은 거죠. 상황을 봐서 하는 이러한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것은 주님께 위반되는 일이에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평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안락을 즐기고 있을 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사랑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다리 걸침으로 베드로와 같이 초라한 신세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차라리 그때, 내 그때 아예 그냥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놀림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상사가 술을 마시라고 해서 술을 마셨다. 그러면 다음 회식 때 뭐냐면, 야, 너 저번에도 먹었는데 뭘안 먹는다고 그래. 혼자 서운한 척 하지 마라. 하면서 또 권한. 에라 모르겠다, 맛이. 한잔 먹으면 두잔 먹게 되고, 두잔 먹으면 세잔 먹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 그 다음부터는 회식 장소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이라 그런 분 없을 줄 알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을. 해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복잡미묘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있지요. 있습니다. 베드로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속에서는 막 분노가 일어나겠죠. 저거 그냥 나 같으면 한번 쳐서 끝내버릴 텐데 왜 저렇게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에요. 대적자들에서 발끈,
한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말코의 귀를 자르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제재받지 못하는 데서 내가 한 번 그때 참았을 걸. 이 내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이 지금 마귀가 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뒤에 알았는데 그때 한번 내가 참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상당히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또 거기다 초라하게 잡혀가는 주님을 보고 말이죠. 베드로의 실족하는 그러한 우리는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리 상태예요. 우리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첫 번째는 답변했어요. 두 번째 답변은 아주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제는 어때요? 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죄를 짓나요? 첫째 생각으로 죄를 짓죠. 두 번째 말로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죄에 관해서 그러면 죄를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스쳐갈 수 있습니다. 죄를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고 고민할 때 이미 그런 죄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하면 하나님께서 간음했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살인하면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움의 동기가 살인하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의 단계를 이미 그 죄에 관해서 골고루 생각하고 분석하고 대처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그는 세 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여러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불째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계신 것인지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내가 세상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서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인지 주의 첫날 내가 경배드리는 장소에 있는지 아니면 온갖 핑계를 대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어때요? 성별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성별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은 그러한 분들이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넷째로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입니다. 세 번 부인한 후 다시 울었을 때 그는 아주 고통당했죠. 그 순간 주님이 끌려가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번개가 쳤겠죠. 주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면서 뒤를 그 와중에도 베드로를 딱 쳐다보신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가 날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비통함을 어떻게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 베드로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버린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풍부히 한 경험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탄과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떨어질 정도로 세 번씩이나 기도하시고 이렇게 계신데 이 위대하다고 하는 제자가 적들과 함께 불이나 쬐고 앉았고 말이죠. 이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강 건너 불보듯이 말이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말이죠.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 약함을 위해서 주님께 막 기도드리고 달려붙고 주님께 해결을 요청해야 할 그런 판에 멀리서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베드로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평소에 베드로가 아니라 세 번 부인할 때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요? 그 사람, 생각한 그 사람은 조만간에 실족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실족할 확률이. 그걸 아시죠? 그게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그것을 넣어준 것을 모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때요? 사탄에게 무참히 참배당하세요. 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참배당하는데 우리야 뭐 더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당할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공격에 절대로 취약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 사람이 바로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 어려울 때 주님을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난 적 있으세요? 어려울수록 주님께 달라붙어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드려요. 주님 옆에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마귀가 그 사람을 덮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아차 했을 거예요. 아,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멍청한 녀석 하면서 자기를 그것이 바로 간단한 말로는 비통하게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큰 시험에서 베드로는 지금 실격당한 거예요. 졌어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시간부로 끝이에요. 그 시간부로 끝이에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 꼭 저 같았어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정말로 많은 눈물이 났어요. 이것을 읽을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으로 불타며 주님께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 베드로가 말이죠. 마귀의 키질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 버리니 참 웃음 참 이게 있을 수 있냐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불용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쉽게 막 무너져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주님께 막 매달려야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가운데도 마찬가지. 내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부터 결심해서 내 이제부터는 온전히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귀가 그래? 하고 이제 바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더니 갑자기 약해진 마음에 아이고 되는 대로 살자. 아, 나에게 유익되는 거 살자. 또 내 돈이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베드로는 성격 급함으로 경솔했죠. 그리스도인의 의욕만 왕성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준비되고 공부하지 않으면, 영적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귀의 그 공격에 누구나 취약하다는 것이에요. 실족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실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과민 반응이에요. 세상에 어려운 게 갑자기 자기에게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너무 그냥 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상상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겁먹고서. 믿음이 또 형성,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막 열정만 있어서 나서다가 마귀 한 방의 공격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서툰 말솜씨로 대적하여 성급히 공격하고 그러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칼을 가지고 주님과의 풍성한
부처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풍성한 교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대적을 얘기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야, 그분이 어떤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셨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생각하고, 또 나를 왜 부르셨지? 나 어디다 쓰려고 나 부르셨나? 이런 것. 나한테 왜 사역의 일부분을 맡기셨나? 이런 것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왜 주님, 이 청주성경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 특별한 인도하심인데, 이게 뭐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자신감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열로 되지 않았느냐, 마음의 죄까지 내가 짓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금 나는 이행하고 있는가? 나 주님하고, 여러분, 주님 모두가 각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쭉 기도하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어느 때 잊어버리냐, 자기가 그 기도한 내용에 반해서 행동할 때 그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기도가 그 얘기가 끝쳐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평생 동안 새벽마다 답이 꼬끼어 울면 그 일이 생각나요. 평생 잊을 수 없겠죠. 너무 큰 쇼크로 다가온 것이. 그럴 때마다 즉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죄했을 것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죠. 크게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 무덤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의 천사가 나타났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 천사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 왜 이렇게 따로 얘기했어요? 주의 제자들 한번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는 제자에서 잘린 거예요. 실격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격 상실이 됐어요. 왜냐?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상실돼 버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 주님은 참 사랑이세요. 주의 제자들 베드로 빼고 오라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하라. 기억하셨겠죠? 베드로를. 마귀는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가 대표자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기억났던 거예요. 아, 내가 키질, 사탄이 키질해서 내가 넘어갔어. 그러지 말고 너 마음이 그렇다고 약해지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라. 그래서 네가 다시 회심을 하면 내가 이제 내 형제들을 굳게 하겠다. 그 말씀이 딱 기억나. 이건 이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 베드로 그거 알았어요. 그렇다고 베드로 거기 도망갔냐?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 같이 제자들과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유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뭐예요? 베드로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제자이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 그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 어린 양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먹이라. 유나이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셨어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번엔 내 양들을 치라. 좀 더 성장한 사람. 셋째로 또 세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상심했다고 했어요. 상심해서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들을 먹이라 했어요.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실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사랑했다면. 예, 사랑했습니다, 주님. 그럼 뭘 했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해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게 되었죠.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것이. 3,000명씩 설교하는데. 크게 쓰셨죠? 주님이? 주님이 현명하시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회개할 만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베드로를 아신 거예요. 아, 저가 지금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그 마음은 아니다, 원래. 그러면 공식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겠다 해서 세 번 질문하시고 하신 거죠. 또 거기다가 1,000배를 곱해서 3,000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변덕스럽고 급하고 과격했던 그가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최초로 열었죠.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림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본이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일로 비통함에 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자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하고 친할 수 없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죠. 거기서 앉았다면 베드로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하찮게 여긴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했거나 그 지식이 내부에서 살아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버리신다. 말씀을 공부했으면 자신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말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아, 저거? 내 성경 공부에도 들었고 설교에 다른 설교에도 인용하는 거 들었고 이렇게 버리면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돼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잘못과 이것을 자백함으로써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상급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정말로 그 강성한, 담대한, 그리고 솔직한,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제자에게 돌아왔고 그 제자를 결국에는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떠날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세 번 질문하심으로 제자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그는 혼신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함으로 3,000명이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주었던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